아이고, 찬이향을 먹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댓글 읽는 중인데 계속 찍어달라고 해서 오늘 영상 업로드하자마자 바로 찬이향 먹는 중에 바로 찍습니다. 뭐 없어요. 아 그리고 왜 이렇게 가까이서 찍나요? 부담스러워요. 막 이런 얘기 있는데 이 마이크에다가 제 목소리를 넣으려고 야외에선 그렇게 하는 거고요. 집에서는 제가 이제 속옷을 안 입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 사고잖아요, 그거는. 보고 싶지도 않으시잖아요. 그렇다고 편집자님 남잔데, 심지어 결혼하셨는데, 험한 꼴 보여주면 안 돼가지고, 얼굴 험한 꼴을 보여주자라는 그거예요. 연휴 시작이잖아요. 오늘 업로드한 거. 저 그거 8시간 지금 편집하고, 아, 지금은 저녁 9시 반. 운동을 지금 갈지 아직 고민 중이에요. 10시가 다 되어 가는데. 아, 망했다. 아보카도가 숙성이 너무 안 됐길래 숙성시켰는데. 야, 아보카도는 왜 중간이 없어, 얘네는? 몇개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열어보자. 사망. 살렸는데, 거의 검은색. 아보카도를 그냥 먹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줄. 토니워터를 3분의 2. 그 다음에 위스키는 3분의 1. 딱 이거 한 잔만 마시면은 좀푹 자는 느낌? 내일은 할머니 댁에 가야 돼요. 휴. 왜 이렇게 팔을 들고 있는 거야? 이거 항상 저었잖아요. 이거는 눌러놔. 그러면 튀지도 않고 자기가 저어놔요. 그래서 이때 얼음이랑 텀블러를 준비합니다. 요이요이. 아무리 많아도 이거 안 튀어. 자, 그리고 핵심은 온 부었죠. 불때 이게 새냐 안 새냐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원래 안 흘리는데 오늘 하니까 흘리냐. 긴장했나? 진짜 대충 했어요. 런닝머신은 10분, 천국에는 10분, 그 다음에 어제 저녁에 팔 운동 얹었으니까 다리 운동 기구 2개 정도 만졌어요. 그러니까 총한 40분 정도 운동했는데 가서 준비해야지. 맛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양념이 좀 진해요. 이런 맛이 좀 나긴 하는데 김보가 아침에 운동하면 좋은 점 아침밥을 챙겨 먹게 된다 아침밥이 맛있다 붓기가 빠진다 밥은 밥만 먹을 거예요 허기짐만 채우면 돼 허기짐 영상 댓글을 보는데 강아지 산책 언제 하냐 그러는데 저희 애들은 산책 선생님이 계십니다. 작년에 진짜 너무 바빠가지고 하루에 두세 시간 자고 나가고 이랬다 그랬잖아요. 아이들이 산책을 못하니까 너무 괴로워하는 게 제가 더 괴롭더라고요. 아니 이거 너무 맛있어가지고 보니까 그냥 닭갈비 볶음밥이에요. 칼로리도 425칼로리고 나트륨도 있네? 그럼 왜 다이어트 식단이라고 돼 있지? 아무튼 곤약 볶음밥은 아닌 것 같아요. 완밥 콜라겐 조그만데 깔게 많아요 이렇게 겉에 까잖아 속에 또 열지 또 있어 정포도 사탕이랑 맛이 똑같습니다 얼른 가야겠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맞아 몸 건강하고 그럼 이제 우리 용돈 줘야지 용돈입니다 어? 수빈아 내가 줄 나이가 됐구나 애들아 너 옛날에 안 줘도 되잖아 미치겠다 할머니 와 다 받는다 다 받는다 엄마 집이야 집 와서 밥 먹어 어 왔어 얼른 와 나는 고기 안 먹어 예를 들어 물에 빠진 고기 엄마 좀 이따 치킨이랑 그거 많이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피자? 나? 어 떡국 맛이 아니냐? 좋은 말만 써야 되는데 어머니 많이 드세요 가식이다 가식 그 뭐냐 그래도 엄마 나온 거 조회수 많지 왜 저래 야 조회수 많이 나오게 한번 해볼까요 짠 먹네 홍어인데 삭히지 않은 홍어 언니가 사는 얼마나 양념이 맛있네 제발 너가 여기 앉아 우리 집 오면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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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있어? 자,
엄마 부지런히 먹고 저기 미용실 가서 자라내야지. 아니 힘들게 해. 눈도 안 보여. 알고니 먹어봐. 다 영상을 촬영해야 되는 거야? 이걸 또 먹어볼게요. 고단백 눈에 띄는데 입에 50칼로리야. 그 여자의 마법 있죠? 그게 시작이 됐습니다. 마법이 시작되고 몸을 유지하면서 먹을 수 있는 방법. 마법이니까 막 음식이 많이 들어가내면서 막 먹고 어차피 끝나서 빼면 되니까 다 축적이 되더라고. 마법이라고 뭐 적게 먹고 많이 먹고 이런 음식은 평소랑 똑같이 합니다. 지옥을 좀 누워있다가 작업 좀 하고 새벽에 운동을 가겠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려면 중간에 쉬는 시간도 있어야 돼요. 이거는 일본 여행 가서 샀는데 지금 거품이 잘 나요. 나는 한 5개 사. 3개 남죠. 아 살라 그랬는데 언니는 비싼 거 쓰라고 했는데 선물 받은 거 많아요. 저도 손 떨려요. 이날 저 뜯었을 때 여기 있는 거 이렇게 덜어 쓰거나 아니면은 쓱. 꿀팁. 크림이랑 로션 같은 거는 얇게 자주 발라주는 게 좋대요. 아 망했다. 잤어요. 아니 제가 애들 밥 주는 거 엄청 예민하거든요. 원래 마지막 밥 10시에 해주는데 10시 반에 눈 떠가지고 달려가서 밥 붙여줬네. 아 지금 나 못 자는 거 아니겠지? 아 어쩔 수 없다. 럼주 한 잔 하면서 일단 편집하자. 저희 헤어쌤이 선물해줬어요. 술을 조금 넣고 탄산수를 많이 넣어요. 그래야지 술을 조금만 마시니까 약간 감이 정도? 내가 좋아하는 거 눈 한 개 있는 마이크. 내 눈이랑 비슷해서 안에 치즈 들어있어. 오 흐른다. 아보카도. 아 왜 이렇게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많은데. 오 저랑 영상통화하는 거 같다고 좋아하시던데. 리얼리? 박세미가 갖고 있는 매력이 진짜 많거든요. 아 나 안경이 어디였니? 안경점 갔는데 여기 미간길이 되더라. 풀 썰가는 게 너무너무 많다고요.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개인방송 완성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디디딩디딩 디디디딩디딩. 다이어트가 될까 이게? 만약에 초절식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바디 프로필 준비하고 이러신 분들은 제 영상이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거예요. 자기의 정상 몸무게 안 뚱뚱하네 그 정도는 될 수 있다. 토니어씨 때 스테이씨 장원영씨 이런 사람은 될 수 없다. 한나 박세미 다이어트 아무도 안 하시는 거 아니야? 됐어 나 이제 일할 거야. 말 걸지 마요. 지금 새벽 1시 좀 넘었고요.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제 자신에게 휴식을 주겠습니다. 세미야 쉬어라. 보고 싶어서 왔어. 어우 시끄러. 엄지야 사람들이 너 되게 배 긁어줘. 진짜 작지요? 저희 애들은 제가 이런 거 안 뺐거든요. 꺼내는 거 손대도 경계를 안 해요. 안 좋은 거를 물었거나 갖고 놀고 있어. 그럼 그걸 막 그냥 뺏는 것보다 간식이나 사료 같은 걸로 교환을 해요. 잠깐만 줘봐. 걔도 가만히 있어. 별로 뭐라 안 해. 마법 첫날이랑 둘째 날 양이 좀 많잖아요. 입는 오버나이트. 이거 최고입니다. 추천. 이거 어 목소리 누구야? 나와. 어느 날 지상렬 선배님께서 스타벅스 쿠폰 10만원짜리로 주시는 거예요. 축하한다고. 명절에 화성 언니가 이렇게. 이거 못 쓸 것 같아. 너무 감동이어가지고. 이 미담을 제가 꼭 얘기하고 싶었어요. 책을 읽고 자려고 해요. 방송을 하면서 느꼈던 게 단어 에 한계가 있더라고요. 말은 많이 하는데 고급스러운 단어가 한 개도 없어. 남들 눈에는 되게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일지언정 빨리 도전해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포기하고 빨리 다른 거를 시도하자 이런 마인드 자체가 부지런하게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포기한 거 굉장히 많아요. 도전해보고 포기하고. 운동 안 했으니까 책 읽는 걸로 칼로리를 태워볼게요. 이렇게 넘길 때도 뭐 칼로리가 타지 않을까? 와 저는 거의 너무 심하게 오랫동안 눌려가지고 고통스러웠어요. 자는데 카위 눌려. 으깨. 카위 또 눌려. 이거 한 10번 넘게 반복했어요. 그래도 난 잘 잤지. 굿모닝. 왜 그래? 괜찮아요. 고구마.
코스트코에서 8개인가 들은 거 사가지고 냉동실에 얼려둬요. 먹을 만큼만 꺼내두고 빵빵한 그런 느낌이 아니라 공갈 느낌. 근데 난 그래서 오히려 좋아요. 집에서 하루 종일 일해보겠습니다. 끝. 운동을 가야 정신을 차리려나? 백일이는 저렇게 햇빛을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딱 백일이에 맞게 햇빛이 들어오게. 와, 또 잤어. 근데 자고로는 배고파요. 2시 반이야, 오후. 다행히도 이런 일이. 자책하지 않고 온전히 즐기려고 합니다. 오늘 아침이랑 저녁 운동 두 번 가려고 그랬는데 무리한 계획 자체가 실패를 만드는 거야. 야, 나중에 결혼하고 그러면 아침에 남편한테 이 얼굴을 보여줘야 되잖아. 오늘의 밥. 오, 진짜 맛있겠다. 와. 아, 우와. 진짜 신나. 이렇게 쫄쫄하게 먹어도 되니까 좋아. 이런 삶도 나쁘지 않은걸? 쌀 같은 거 영상으로 찍으려고 했는데 이 얼굴을 찍을 수 있을까? 이번엔 약간 입맛이 도는 마법인가 보네. 아, 나 왜 이렇게 일주일 동안 많이 먹지? 맞다. 나 그날 전이구나. 그날 시작해. 나 그날이니까 많이 먹는구나. 한 달 중에 2, 3주는 거의 뭐 생리 때문에 먹는 거라고 보면 돼. 컵누들은 약간 똠양꿍, 쌀국수, 마라탕 이런 게 맛있더라, 나는. 2% 부족할 때 맛도 아니고 뭔가 되게 싱거운데 매력 있어요. 마실 것도 이렇게 뚜껑 있는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두 번, 세 번 이것도 나눠 먹기 때문에. 이렇게 빨리 하면 향기 진짜 미침. 아, 이틀 전에 이거 조금 마셔가지고 냉장고에 넣어놨었는데 아직도 얼음이 있어요. 여기 얼음 좀 더 넣어가지고. 어머머머. 고구마 하나를 먹어줬고. 아니, 사람이 집에만 있으면 진짜 못생겨진다니까? 붓기도 안 빠지고. 확실히 생리하고 병자를 먹었더니 살이 찌긴 쪘어. 근데 땀이 안 나는데 오늘 운동을 1시간 20분 정도 했습니다. 집에 가서 편집을 하도록 할게요. 이거 접시 진짜 좋아요. 여긴 젓가락 끼우는 것도 따로 있고 전자레인지도 가능. 이렇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저녁을 먹으면서 작업할게요. 꿀떡꿀떡 들어가네. 전 브이로그 찍으면서 진짜 제대로 한 게 일, 운동, 집 진짜 끝인 것 같아요. 일이 너무 즐겁고 운동도 너무 즐거워서 외롭지 않아. 진짜 난 천직인 듯. 저 아침 7시 반입니다. 테니스를 왔어요. 날씨 많이 풀렸다. 네. 며칠 만에 쳤더니 너무 쪄가지고 화딱 지나 죽는 줄 알았네 혼자. 아침 운동하니까 개운하다. 쓸데없는 시간 낭비하는 거 싫어해서 고등어 돌릴 동안 가만히 있지 않고 커피를 바로 내려요. 여유 있나? 1시간 반 남았네요. 그 사이에 밥 먹고 준비해야 돼. 마법 걸릴 이틀째부터는 입맛이 그 전보다 없어지긴 해요. 내일 잠깐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김치를 안 가져오려고 그래. 이번에도 엄마가 김치 있냐는 거 주지 말라고 했어요. 와, 연휴가 끝이다. 스케줄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딱히 휴일도 휴일 같지 않고 일하는 날도 일하는 날 같지도 않아. 근데 오히려 전 좋아요. 일중독인가? 엄청 허기진 건 아닌데 맛있다. 라디오 끝. 어, 배고파요. 인간 사료. 샅도밥 맛?
티가 나가지고 멋있어서 이렇게 그었어요. 남자다워 보여요. 브이로그 올라갈 건데 괜찮죠? 아 괜찮아요. 네. 같은 남자. 과자 먹고 싶어가지고 먹을 곳을 찾아다니는데 먹을 데가 없더라고요. 다 이제 마셔. 아니 이제 촬영 들어가는데 밥을 못 먹어서 뭔가 안주로 참 맛있는데? 정말 이거는 여기까지만 먹고 점심은 이걸로 끝. 선물 받으슈. 공주 언니가 준 한과. 오 맛있겠다. 아껴 먹어야지. 큰일 났다. 아 마법이잖아요. 단게 너무 땡겨. 계속 군것질해. 진짜 장인이 만들었다. 와 단데 달지 않아요. 미치겠네. 아 단게 너무 땡겨. 곤약 볶음밥 돌리고 있어요. 바로 양념 묻었네. 또 뭐 엄청 땡길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맛있다. 맛있네요. 뜨거워. 부주쉐. 더 먹기 전에 양치하고 씻고 운동을 준비를 할게요. 세수를 몇 번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있는데 아침에 물세안만 합니다. 그러고 운동하고 와서 비누세안하고요. 약한 거 메이크업하고 이렇게 들어와서 클렌징 세안하고 그리고 또 운동 갔다 와서 마지막에 또 비누세안. 그래서 클렌징은 하루 한 번만 써요. 샤워도 하루에 두 번 하잖아요. 저녁에만 바디워시로 하고 아침에 운동 갔다 왔으면 물로만 샤워합니다. 맨손으로 샤워해요. 저 거품이 잘 안 나요라고 하는데 털에 비비면 이차는 오일 물 한번 묻혀주면 돼요. 어머. 에센스 꽃향기. 피부는 소중히. 팔 못 찍으면 피부가 좋아. 내가 사랑하는 토너. 너무 많이 바르면 운동하고 화장 국물이 떨어질 수가 있어. 최대한 얇게. 끝! 오랜만에 샀다. 이건 전 버리지 않고 저희들 이불로 씁니다. 휴! 이거 큰 거는 먼저 편이야. 좀 무서워. 편집을 했고 많이 남았어요. 기다려봐. 얘는 맨바닥에 쓰자고. 쟤는 밑에 깔고 저 베개까지 해가지고. 와 진짜 야무지다. 개베길. 개베길. 들리지? 7시 반. 이렇게 먹먹해. 자다가 누구한테 맞았어. 결혼 망했네. 맛있는데 갑자기 물이 안 녹아. 오, 이거 진짜 너무 꿀템임. 아. 아쉬워. 참기토산, 엄마 김치랑 대게장. 김 엄마가 줘서 가져왔는데, 양념된 김이 아니라 생김이네. 꽃게장. 한통 사서 반을 먹고 반은 냉동실. 우리 아빠가 먹던 방법인데, 김에 꽃게에서 원래는 간장을 넣어요. 꽃게장을 넣을게. 같은 장이니까 수저에다가 올려 거꾸로 해서 손으로 이렇게 해. 그럼 이렇게 동그랗게 되지. 아무 국물에다가 이렇게 말아. 말면은 진짜 맛있다. 이건 아무 국물에나 먹어도 맛있어요. 이번엔 파김치 살짝 넣어서. 꼭 마른 김으로 먹어야 됩니다. 안 그럼 국이 짜질걸요. 일집 운동만 하다가 나 연애할 수 있을까? 작가님 겁니다. 감사합니다. 발렌타인데이인데 주시고 그러세요. 얼마짜리야? 이거 작은 거. 진짜 작다. 유염 씨, 이거 먹고 싶어? 네. 그러면 얼굴 나와야지. 잘 먹겠습니다. 어디 살았나? 이 사람 너무 귀엽다. 머리도 안 감았어. 이야. 아이고, 또 이렇게 우리 세미 씨가 우리 팬분이 같이 나눠 먹으라고. 이거는 우리 똥주니까. 아 진짜? 양가.
언니는 무가당, 오빠는 당가당. 새롭네요. 잘 먹겠습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너무 요즘 막 자존감이 깎이고 막 우울할 때 오히려 이렇게 메이크업이나 막 이런 쪽으로 관심을 좀 돌리면서 혼술을 더 열심히 하면 되지. 운동을 운동하면 자존감 올라가고 좋은데. 내일 모레 건강검진이 있어요. 한죽과 먹을 수 있는 계란, 생선. 구멍을 내가지고 간장을 넣었어요. 와 근데 식판 진짜 좋다 이거. 순두부죽이에요. 그리고 계란찜은 따로 추가. 저 생선 그림이 있는데 저 고등어가 맞겠지? 심리가 참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김치도 못 먹고 막 이런다고 생각하니까 계속 배가 고파. 고등어 맛있다. 고등어 맛있죠 이거? 가시가 없네요. 제가 기존에 시켜먹은 것보다 조금 더 작긴 한데 맛있다. 그리고 이거 순두부랑 죽이랑 이거 진짜 맛있네. 네일을 지워야 돼요. 엄지 두 개. 너무 아깝죠 이거. 엄지 정성을 많이 들였는데 엄지 이거 떼야 돼요. 아 마지막 한 입이야. 앉아. 아 꿈디 먼저 줘야 돼. 미안해 베개랑. 줬다 뺏어서 진짜 미안해. 이거 내 형아부터 주긴 해야 돼. 아 잠들었어. 나 요새 왜 이래. 아 봐봐. 내시경 때문에 먹을 수 있는 음식 없어요. 편집마저 하고 운동을 가야겠어요. 왜 이렇게 맛있냐. 일하자. 11시 반 됐네. 저 운동하러 다녀오겠습니다. 편집 너무 빡세다. 꼬려고 했네. 뭔 줄 알아요? 저처럼 브이로그 찍거나 하신 분들은 조금 좋을 것 같아. 쓰거나 더 높게도 가능. 가로로도 가능. 거의 3시 다 돼갑니다. 일찍 일어나야 돼. 아. 운동 끝. 제가 피부과 시술을 한 번도 안 받아봤거든요. 받아볼까? 이제 좀 처지는 것 같아. 메이크업 쌤이 브이로그로 케이스 대박이죠. 이거라고 선물을 줬다? 근데 안 맞음. 내 마음이 너무 예뻐가지고 쓰고 있어요. 운동 끝. 이거는 덜어먹었던 것들. 아마 오늘의 마지막 맛있는 식사가 되지 않을까? 내가 왜 대장 내시경을 또 한다 했을까? 죽어 맛있다. 되게 뭐 하는 거예요? 저는 하녀예요. 저는 시녀예요. 똑바로 해. 가만히 있지 말고 어깨 주물러. 시원하다. 모르는데 젊은 척 하려고 따라하는 거 억지로. 그거 아니라고요. 자 이제 건강검진 전날입니다. 희귀온 헬퍼 병원에서 준 거. 할수 증상 오지 말라고 하는 건데 총 4개를 줬네요. 아 배고파. 두 번째 대장내시경은 3-4년에 한 번이라고 셈이야. 1시간 내내 마셔야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파먹었던 그 스포츠물 있잖아. 그 여기에 먹는 거래요. 아 배고파. 아시야 죽여 죽겠네. 알약이 제일 최고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했던 것 중에 한 번 더 해야 돼. 미식하고 아기 어머매매 어머매매 팔 좀 내려. 다행히 용종 제거 안 했습니다. 고라 아니야? 뭐 일단 자겠습니다. 곤약 떡볶이에요. 양배추가 많이 들었어. 금식하고 그냥 먹는 게 다이어트 음식이라니. 당연히 건강검진 했다니까. 응? 어 근데 왜 또 이제 5년 뒤에 오세요. 닭가슴살 불닭 마요?
지저분한데? 애기라 어때? 예뻐? 어, 너무 예뻐. 여기 털이 있네. 물을 먼저 넣고 그 다음에 넣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많은 향수들. 운동하러 가는 거니까 가볍게 똥꾸렁내가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좋아! 야, 나 얼굴 이렇게 만지면 말을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니냐? 못 찍을 것 같아. 먹었는데 그 걸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야 돼. 이게 나.